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대한민국의 비만율이 지금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36kg를 뺐습니다. 놀랐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몸무게는요, 제 몸의 몸무게가 아니고 제가 살면서 배출해온 탄소의 몸무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중에서 36kg을 최근에 뺐습니다. 어떻게 뺐냐면요, 뒤에 보이시는 미트프리 세븐데이즈라는 운동을 통해서 뺐는데, 네, 제가 시작한 거고요. 이 운동은 말 그대로 미트프리, 네, 고기를 안 먹는 일주일입니다. 매달 두 번째 주를 저와 회원분들이 고기를 단순히 구워 먹는 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36kg 얘기를 했는데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탄소의 양이 36kg이에요. 소를 키우고 소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탄소가 발생되고 소를 키우고 유통시키고 가공해서 우리 밥상에 올 때까지 거기서 1kg이 탄소를 36kg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 고기가 먹고 싶기 때문에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지금 5개월 정도 했으니까 아마 거기서 최소한 소고기 1kg 정도는 안 먹었지 싶어서 36kg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고기를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저는 채식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사실 지금은 이걸 하면서 채식을 지향하는 채식 지향자가 됐지만 지금도 먹어야 할 때는 고기를 먹습니다. 다만 우리가 잡식동물을 태어났기 때문에 뭐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듯이 우리도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는 이미 그 자연의 섭리를 넘어갔어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가축이 길러지고 자라고 유통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양이 자동차가 배출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가축의 수가 호주 인구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1950년도에는 68일이 된 닭이 저만했다면 2008년도에는 겨우 47일이 된 닭이 거의 3배 많아져 닭한테, 동물한테 성장 촉진제를 먹여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왜 동물이 이렇게 커져야 하고 많아져야 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먹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단순히 먹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오염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혼자서 그냥 일주일 동안 한번 고기를 먹어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서 혼자 일주일 동안 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써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제 지인들이 같이 해보자는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먼저 MF7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처음에 30명 정도가 시작했던 게 지금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냥 지인들이 진을 또 추가하고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알고 와가지고 가입을 하고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회칙도 만들었습니다.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육상동물과 조류를 두 번째 주에는 먹지 않되 해산물과 유제품을 허용한다. 해산물과 유제품을 허용한 이유는 저희 회원들 중에 이제 급식을 먹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육류나 그런 걸 다 빼고 나면 먹을 게 없죠. 또 우리 대학생들, 직장인들도 채식이라는 거는 도시락을 싸고 다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밖에서 먹기 좀 힘들어요. 사실 우리는 완전 베지테리언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베지테리언이 되라 이렇게 바꾸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채식 지향을 해보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 뭐 고기가 들어간지 모르고 음식을 먹었다, 아니면 고기가 들어간 걸 알았지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 페널티를 하루 더 하는 그런 식의 회칙을 정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뭐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그냥 학생일 뿐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하고 있는 이 MF7이라는 활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리플 세븐데이즈가 이런 거라는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이걸 하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율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뭘 먹었다 글을 쓰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 오늘 고기를 먹었다는 거를 스스로 양심 고백을 합니다. 어떤 제약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 더 하겠다, 이틀 더 하겠다, 일주일 더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자기가 뭘 먹었다는 걸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식 공유를 해요. 의견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비록 해산물을 먹을 수 있지만 참치도 멸종위기 동물인데 참치를 조금 줄여보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정보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 한 명이 매년 1200평의 숲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응원의 힘을 주고 각자 환경에 대한 자기 얘기를 다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피드백을 해주고 환경에 그동안 관심이 있었어도 말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할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어디서 채식에 대한 이제 레시피를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받아서 그거를 올려주기도 하고 우리 고기를 못 먹으니까 좀 영양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양가 있는지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서 자발적으로 올려주시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네, 이런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의견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기를 받기도 해요. 후기를 써서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직접 쓴 후기를 소중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정말 힘이 나고 정말 할만 나고 또 무엇보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점 비록 그들이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와 같이 해준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저희 고등학생들이 쓴 건데 이번에 영어로 발표를 하는데 리플 세븐데이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환경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등학생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들이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급식으로 나온 고기를 매번 안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고기는 버려지는 고기 아니냐. 고기가 버려지는 것도 환경오염이지 않냐.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막 씁니다. 그럼 거기에 또 누구나 자유롭게 댓글을 달죠. 저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 학생의 말은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지만 지금 니네 학교에서 리플 세븐데이즈를 하는 사람이 지금은 너 하나일 수 있지. 하지만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전교생이 된다면 학교는 매달 두 번째 주를 채식 식단을 급식으로 하는 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변화죠. 그리고 그런 학교가 하나, 두 개가 넘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얼마큼 줄어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뭐 교통위장사? 아유, 껌이죠. 이렇게 LF7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전 교회에서 한다. 저는 그렇게 될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참여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재미가 있어요. 왜? 우리는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환경 보호하라고 말로 100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은 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요. 먹을 거 진짜 없어. 또 채식 식당에 가요. 비싸. 또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난리야? 놀리죠? 괴롭죠? 그런데 일주일 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한 거예요. 왜? 나는 했어. 나는 행동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MF7에 참가하는 걸 너무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환경운동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운동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억지로 몸을 시키거나 이런 거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F7에 더욱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즐겁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니까. 하지만 저는 또 이걸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환경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볼 때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거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하신 말씀이 너 그러다가 축산업자들이 너 싫어하면 어떻게 할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들, 속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분들도 소중하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자고 앞으로 거기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자연의 입장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걸 한번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넌 틀리고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다 같이 맞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고민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FM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것을 위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이걸 활동을 한다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그러면 물어봐요. 이거 왜 하는 건데? 뭔데? 하면 뭐가 좋은데?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왜 하는 거냐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취미생활로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탄소 배출되고 고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는지 알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간단하게 왜 하냐면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서 한다는 말을 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으니까. 더 나은 나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가진 거를 더 낫게 만든다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가진 차를 더 좋은 거로 바꾸고 가진 뭐 직업을 더 좋은 거로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순수히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모두는 각자는 세상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구에게 매달 일주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여러분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고 계세요? 다 아마 생각하고 지금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할 때 그냥 대학생이었어요. 과는 언론정보학과고 전혀 환경이랑 관련도 없는 거였고 다만 환경에 관심이 좀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도 더 나은, 순수히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은 뭔가가 있으시다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지 않아도 그냥 소규모로 하더라도 나 혼자 하더라도 시작했다면 그거는 이미 성공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변했다 나는 이제 너도 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돌고 있는 그 수많은 상상들 혹은 뭐 하고 싶은 욕구 뭐 뭘 하고 싶은지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 사회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보고 부딪혀보고 다른 사람한테 해보자고 해보고 다만 강요는 하지 말래 해보고 그렇게 자기만의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런 방법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베지테리언을 위한 운동도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동물 보호를 한 사람들도 계시고 채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200명이 모여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지구에 일주일씩 선물하면서 다 같이 즐거운 환경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구는 참 좁은데 세상은 되게 넓잖아요. 저는 그 넓은 세상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을 다시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앞에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도 소통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남들 신경 쓰느라고 환경에 대한 얘기, 동물에 대한 얘기, 사회에 대한 얘기 못하지 말고 다 하면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나가서 더 나은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를 위해 선물하는 나의 일주일 박세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